개눈 감추듯 먹다 보면 껍데기가 쌓이는 건 시간 문제라고. 저희 홍게 리필 한 번만 해주세요. 저기 홍게 좀 넣으세요. 여기 리필 한 번만 해주세요. 홍게 추가 나왔습니다. 와, 이렇게 막 드시면 귀한 홍게를. 진짜 아낌없이 드시네요. 빈 그릇에 정말 놀랍네요. 시간에 채워지는 마법의 주문 무한 리필. 남자파였거든요. 굉장히 잘 먹어요 음식을. 그래서 많이 먹는데 저희 무한 리필집을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. 그렇다면 무한 리필 홍게찜의 가격은? 1인당 27,000원. 1인당 27,000원? 그렇다. 야. 흔하게 맛볼 수 없는 홍게를 허리띠 풀고 폭풍 흡입할 수 있으니 개맛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인기 폭발.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닌가요? 100마리건 입맛 당기는 대로 손님들은 그저 편안하게 달콤한 게살을 즐기기만 하면 된대요. 근데 난 다리가 맛있는 것 같아요.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 넘길 거 없이 그냥 넘어가네.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 마음 제대로 넘겨버린 홍게찜의 고수 강종부 사장님. 놀라워도 뭐 안 낫겠습니까? 손님들이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주셔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. 특별한 조리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맛의 승부처는 단연 신선한 원재료. 이거 오늘 아침 주문진에서 갖고 온 겁니다. 바로 배에서 실어가지고요. 7시에 받아서 9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온 겁니다. 지금. 이틀에 한 번꼴로 공수하는 홍게는 약 700마리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고수가 신선한 홍게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? 이 주문진에 직접 동생이 직접 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반가격에 갖고 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게, 더 살이 좋은 게, 신선한 게. 매일 홍게와 동고동락하다 보니 좋은 게를 고르는 노하우도 생겼다고요. 이 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딱딱해야 돼요. 이 딱딱한 게들이 살도 많고 좋은 게예요. 이런 게 이제 살이 좀 없다고 봐야죠. 들어가면 푹푹 들어가고 누르면 빨갛고 요거는 좀 분홍빛이 좀 띄죠. 대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띄어야 살이 꽉 들어찼다는 증거. 또한 홍게를 맛있게 찌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. 홍게를 손질해 민물에 5분 동안 담가둬야 짠맛은 중화시키고 담백한 맛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. 이게 다 이게 짠 바닷물이 다 나오는 겁니다. 저 슬슬 홍게를 쪄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뭔가를 꺼내드는 고수. 아니 이건 솔잎 아니에요? 보시다시피 이건 솔잎입니다. 소나무 금강송 솔잎 새순이죠. 이렇게 보시면 새로 난 새순. 그 어릴 때 송편 찌던 생각이 나서 한번 쪄봤어요. 그랬더니 비린 맛이 아예 없어지고. 게를 찔 때도 원칙이 있었으니.